반갑습니다. 마피형입니다. 어제제 라이브 소통하면서 또 감사하게 또 몇 가지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 주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히 엔진 오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코드가 아니지 숫자죠. 10W40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숫자와 의미가 뭘까요? 알파벳 W 앞에 있는 숫자는 저온 0도 이하에서의 점도, 그리고 W 뒤쪽에 나오는 숫자 뭐 10W40에서 40은 온도가 100도일 때의 점도, 성능 뭐 이런 부분을 표기해주는 숫자, 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정말 쉽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 엔진 동차나 오토바이나 작동하는 환경에 따라서 엔진 오일의 선택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추워도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0W가 영하 25도, 0도에서 영하 25도까지 대응되고 40은 영상 10도에서 영상 45도까지 대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이 더워져서 폭염일 때는 거의 40도에 육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10W40이 적당하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여름의 기온이 영상 30도를 웃돌지 않고 한겨울의 온도가 뭐 영하 35도 뭐 이런데 남극이라기보다는 좀 추운 지방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노르웨이, 덴마크 요런 지역에서 쓰기에 적합한 오일이라면은 뭐 0W30 뭐 요런 게 되겠죠. 각 나라별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되는 오일의 스펙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오토바이 엔진 케이스 옆에 보면 적혀 있죠. 뭐 10W40 넣으라고 5W40이든 적혀 있는 대로 넣으면 되는데 정확한 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W40이 맞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데프리카 기준으로는 10W40을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추워도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지를 않는데 그러면은 뭐 20W30 뭐 이런 게 있나? 뭐 아무튼 맞춰서 쓰면 됩니다. 결국은 이 그냥 뭐 알아서 넣어주는 대로 타면 돼요. 사실 요 숫자들이 보시면은 0W에서 25W까지 있는데 단위는 숫자가 5단위로 점점 높아지는데 그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온에서의 점도가 높아진다. 점성 유지 이거 중요하죠. 점도, 점성 유지. 엔진 오일에서는 뭐 흔히 이런 거 있죠. 점도 깨졌다. 오일이라는 게 엔진 안에서 회전하고 있으면은 엔진은 회전을 하고 있죠. 부속들이 회전하고 있으면은 그 보통은 샤프트 요 축 막대를 보통 윤활을 많이 해주죠.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커넥팅 로드 뭐 대부분 기어, 트랜스미션에 이제 미션, 트랜스미션에 샤프트도 들어가고 그 베어링이나 흔히 메탈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볼이라든지 이런 마찰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마찰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오일 베어링, 오일 유막을 형성해서 유막이 베어링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보통은 메인 크랭크 베어링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이런 베어링류들에는 엔진이 고속으로 뜨거운 온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잠시 잠깐이라도 오일 공급이 끊어지거나 오일의 윤활 성능이 잠시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스가 납니다.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쇠끼리 맞물려고 회전하고 있을 때는 기스가 나겠죠. 마찰이 나니까. 그 마찰을 아주 미세한 간극을 띄워가지고 오일 막을 형성시켜서 그 위에 띄워놓고 이렇게 윤활을 시켜주는데 오일의 점성이 떨어지면은 이 부분에 붙어서 계속 윤활을 해줘야 되는 게 원심력으로 인해서 다 타다닥 날아가 버려서 여기가 매끈하게 오일 한 방울 없이 촉촉한 오일 한 방울 없이 바싹 말라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진이라는 것은 한번 기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기스가 점점 커지면 커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메탈 컨디셔너나 뭐 여러가지 그런 청바제들을 아무리 때려박더라도 한번 기스 망가졌는 이런 정밀 가공된 표면 부분은 절대로 수복 회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점점 커져서 더 망가지면 망가질지언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 관리를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 주행을 하는 경우에 특히나 서킷 트랙 주행할 때는 유온 관리, 오일 온도 관리를 위해서 오일 쿨러를 추가로 장착하거나
조금 더큰 용량의 오일 쿨러를 장착을 한다던가 뭐 요런 류의 튜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